장난 아님. 와, 이거 막 아저씨 소리 나와. 오늘 또 이렇게 차박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도 오니까 일단은. 비 오는 날 원래 여기다가 다 파전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파전에다 동동주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완전 좋죠. 어, 근데 파전. 저희는 그냥 그렇게는 안 하고 초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그냥 라면을 삶아서 먹기로 했어요. 아우, 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라면 진짜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런 경치에서 먹는 라면이 언니 집에서 먹는 라면이랑 비교가 안 되죠. 저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주연이랑도 이런 걸 처음이니까 불 꺼졌어요. 바람 때문에. 오케이. 짜잔. 됐어요. 아우야.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로맨틱한 라면을 끓여 먹게 생겼네요. 감성 있는 라면. 감성 라면. 진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연이가 내가 볼 때 복덩어리인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여기 야외에 싹 들여보고 올 땐 비 안 왔어. 그땐 비 안 와서 딱 들여볼 수 있었고. 딱 여기 와서 오니까? 오니까 왔어. 딱 들어 누웠을 때. 참 다행이다. 잘 맞췄네요. 주연이 고기예요. 북한에선 또 라면 하면 또 고급 음식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죠.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뭐 라면만 먹고 어떡해. 어? 응? 아니 그러는 거야. 김밥으로 한 끼 때우면 어떡하냐고. 아. 엄마 라면만 먹고 어떡해. 김밥만 먹고 어떡해. 어, 안 되지. 두 개 다 북한에서는 고급 음식이야. 아. 김밥은 놀러 갈 때. 놀러 갈 때. 우리 뭐야 체육대회 하거나 등산 갈 때 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김밥 먹었다 그러면 마음 아파한다? 그렇죠. 김밥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그것만 먹고 야 영양 실적 올린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나는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아니 김밥이면 북한에서는 고급인데 진짜 원적이나 가야 먹는 건데. 맞아요. 원적 오랜만에 들어. 어 원적 가야지 먹는 건데 막 김밥 먹고 어떻게 해 그리고 뭐 라면 먹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라면도 얼마나 북한에서는 고급이고 아. 만약에 이런 한국 라면이 들어가면 아 끝났죠. 저는 라면 많이 먹었거든요 어릴 때. 어. 그래서 사실 대부분 중국 라면이죠. 네 중국 라면. 향 나는 거. 네 막 쇠고기 라면, 넓적한 어. 그런 거 먹어가지고 라면을 많이 먹어서 라면을 싫어했어요. 너무 먹어서. 근데 우리나라 라면 맛있어. 한국 라면은 특히 신라면 나는 너무 국물 시원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있을 때 용돈 주는 거 라면 다 사 먹었다니까. 저는 언니 거기서 먹었어요.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 그 한국 도시락 주시는 분이 라면 이렇게 컵라면 조금만 신라면 갖다 줬는데 그때 그거 먹어보고 신세계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있다니. 내가 어릴 때 먹던 라면이랑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라면은 진짜 맛있구나. 맞아. 아, 나 라면 그때부터 맛있죠. 한국 라면 너무 좋아해서 여기 와서는 신라면 진라면 이건 또 얼큰하니까. 아 바람이 어마어마하네. 다 넣어버려. 여기다 그냥 이 면발이 또 이렇게 공기를 쐬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TV 보니까. 아 그래요? 응. 그래야지 쫄깃쫄깃해진대.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 없어서 못 먹는 라면 뭐 어떻게 해서든 먹어든 뭐 다 맛있지 않겠? 가지가지. 시원이 집만 먹고 싶어. 비 오는 날에 이런 거 뭐 따뜻한 공기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 공기와 이 경치와 이런 모든 조합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나는 집에서 먹으면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이제 먹을 준비되셨나요? 네. 먹읍시다. 이거 언니 국물. 국물 많이 줘. 또 국물. 술 먹은 사람들은 또 국물 최고인가? 언니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예요. 본주로 사 먹을 수도 없는 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나와나요? 어. 저 돌려져 있어가지고. 이야 이거. 얘 또 국물 먼저 먹어봐라. 아, 아 시원해. 아니 면 먼저구나. 물 좀 마시게. 야 죽인다. 아 맛있다. 시원해. 아 이 뜨거운 국물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언니. 어 나는 면이. 면 먹어야 돼. 아, 아, 시원하다. 와, 제대로인데, 완전?
야, 이거 미역국도 먹으니까 완전. 완전 쫄깃쫄깃 통글통글해요. 이게 면을 너무 많이 삶으면 맛있거든. 그니까. 잘 삶았다. 오, 완전. 지금 딱 좋아요. 대박. 이거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은데? 맛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맛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실제로 먹지 않는 사람은 이 맛을 모를 거예요. 이런 데 앉아서 이렇게 뜨끈한 국물에 라면을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본 사람은 같이 먹으면 알지. 진짜 맛있는데. 짜잔. 아, 근데 이게 진짜 탱글탱글해요. 아, 난 라면 삶는 거 진짜 잘 삶는다. 오, 언니 진짜 잘 삶네요. 장난 아님. 나 지금 속도를 먹잖아. 빨리 먹으려고. 오, 국물 진짜 맛있어. 와, 입안에서 탱글탱글한 것들이 씹는 맛이 나요. 씹는 맛이. 얼마 만이야? 근데 이거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언니. 지연아 아직 다 못 먹어? 언니 내 먹을 거 남겨요. 다 먹지 말고. 이 비주얼 봐라. 보일라나? 와, 이 그릇도 엄청 깨끗하고 귀엽고. 와, 제대로죠? 먹어도. 와, 라면이 이렇게 맛있다고? 진짜 이거는 소름 끼치게 맛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이게 경치까지 더해서 그래. 경치 있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라면을 누가 먹으리라 상상하겠어요. 이런 야외에 비 오는데 천막 쳐놓고. 아, 바람이 비바람이 치는데? 장비 괜찮을까? 이 차 안에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와, 이거 막 아저씨 소리 나와. 계속 지금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국물이 너무 시원해. 차박하니까 단점이 있구나. 털어, 이 자세도 봐지 마. 아저씨처럼 변해갔어. 아니,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야. 와, 이거 죽인다. 감탄이 연발이네. 근데 두 개 삶았는데, 분명. 다 어디 갔어? 우리 뱃속으로. 너무 진짜 나는 순간에. 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아, 진짜? 나야 다 먹었어. 아,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짱 맛있어. 네. 진짜로. 뭐, 이게 장소 이런 거는. 감독님이 아마 써주실 거예요. 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지연이 또 라면, 유나 언니가 끓여준 라면 맛좀 평가해주세요. 아, 유나 언니가 요리 잘할 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라면 끓인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끓이겠지. 그냥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이랬는데 완전 기대 이상으로 일단은 언니 가 이렇게 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왜? 나 이렇게 못하게 생겨? 아니, 그렇게 잘할 줄. 그냥 보통의 여자들은 그냥 그렇게 끓이잖아요. 근데 라면발이 너무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입안에 넣었는데 이게 내가 안 좋은 라면 맛인가 다시 생각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이걸 과하게 말하는 게 1도 없어요. 진짜 느낀 게 나 라면이 이렇게 맛있어. 맞아. 또 이 경치성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완전 탱글탱글 쫄깃쫄깃 입안에 가득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 당기게 해야 되잖아. 그냥 쑥쑥 다 넘어갔어요. 완전 1분 순삭이에요. 완전 짱 맛있었어. 뭐 나 언젠가는 제가 우리 팬분들 모시고 라면 끓이는 날이 오겠죠. 네. 언니 집에 라면 먹으러 가야 되겠어. 와,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제 오늘은 비 올 때 촬영했지만 해 뜨는 때 또 촬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야 되니까. 다른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라면 차박하면서 운치 있게 아주 운치 있게 먹방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박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짱짱 추천. 고맙습니다.